영국 혁명 볼게요. 1600년도에 영국 혁명, 산업 혁명 이렇게 있네요. 두개크 가지로 보도록 할게요. 영국 혁명이다라고 볼게요. 1642년이에요. 1642년. 자, 청교도 혁명부터 볼게요. 배경은 젠트리. 젠틀리? 자, 젠트리가 뭐 누구냐? 귀족과 자영농 사이에 있는 지주층이에요. 귀족하고 자영농 아주 높지도 않고 아주 뭐 보통 사람보단 잘 사네요. 누구야? 법률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예요. 그죠? 젠틀리. 좀 배운 사람들이네요. 젠트리, 시민계급의 성장. 그죠? 젠트리하고 시민계급이 성장했어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의 전제정치와 청교도 탄압이 뭐요? 이 높은 왕들이죠. 얘네 전제정치, 그 다음에 청교도 탄압이 원인이 된 거예요. 제임스 1세, 찰스 1세 볼게요. 왕권은 신이 부여한 절대적이라는 왕권 신수설이에요. 두 명은 모를 내세웠다고 왕권 신수설. 그죠? 의회의 권리를 무시했대요. 자, 전개. 의회의 권리청원 제출. 권리청원 잠깐 볼까요? 지금 뭐예요? 1628년 영국 의회가 찰스 1세한테 준 거예요. 찰스 1세한테. 제임스 1세, 찰스 1세에서 찰스 1세. 제출해서 승인을 얻은 청원서래요. 승인을 얻은 거예요. 의회에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게 하는 등 왕권을, 뭐야, 권리청원에는 뭐가?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왕권을 제한하는. 왕권, 권리청원은 왕권이 좀 약했던 때인가 보죠. 자,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했는데 찰스 1세가 승인했네요. 찰스 1세의 뭐예요? 의회 해산, 무력 탄압, 그죠? 승인 완벽하게 한게 아니네요. 그래서 의회파랑 왕당파 간의 내전이 발생했네요. 그런데 누가? 의회파가 이겼어요. 의회파가 이겼어요. 의회파, 왕당파, 내전. 결국은 찰스 1세가 처형되고 공화정이 수립됐어요. 공화정 알죠? 여럿이서 정치하는 거야. 여럿이서 하는 거야. 의회파의 대빵이었어요. 크로멜은. 크로멜의 정치 볼게요. 크로멜부터 볼게요. 아까 의회파라고 그랬어? 청교도 혁명에서 왕당파를 물리쳤어요. 공화정을 수립한 후에 호국경의 자리에 올랐어요. 이런 지위가 있나 보죠, 호국경이란. 크로멜은 풍기단속법을 만들어 음주, 도박을 금지하는 등 청교도적인 금욕생활을 강조했어요. 금욕생활을 강조했어요. 국민의 반발을 샀어요. 술못 먹게 하면은 이게 버텨질까? 이게 도박까진 몰라도 음주를 단속하는 거는 이거 그지? 아저씨들이 그지? 아저씨 아줌마들이 거의 다인데 그지? 이거는 뭐 담배도 말이 많은데 음주는요 이거는 거의 힘든 거예요. 국민의 반발을 샀어요. 술을 못 먹게 금주령? 크로멜의 정치, 크로멜을 그랬고요. 항해법도 밑에 있네요.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에 상품을 운반하는, 그죠? 선박을 영국이나 상품 생산국의 선박으로만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국이 이렇게 있어. 영국이 있는데, 영국에 식민지가 있어. 영국 식민지. 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배들이. 그죠? 배들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뭐예요? 영국 배 아니면 식민지 배만 되는 거야.
다른 나라 배는 안 되는 거야. 네덜란드는 중개 무역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중개 무역에 타격을 줘야 되겠지. 네덜란드나 중개 무역에 타격을 줘야. 결국은 뭐 해상 무역이 발전하는 데는 도움을 줬어요. 그죠?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하면 가만히 안 있겠지. 맞아요? 항해법 뭐예요? 식민지 배랑 영국 배만. 영국의 식민지만이야. 알았죠? 다른 배는 안 되는 거야. 그게 항해법이라. 항해법을 만들었다라는 거, 크로멜, 그죠? 의회파였어요. 의회파인데 의회를 해산했어. 엄격한 독재 정치를 했어요. 독재 정치. 아, 크로멜은 엄격한 독재 정치를 했구나. 영국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영국이에요. 1688년이에요. 명예혁명, 유혈, 피 없이 그저 혁명해서 혁명이 평화롭게 진행되기 되었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찰스 1세, 제임스 1세 했어요. 죽은 사람은 찰스 1세였고요. 이번엔 2세들이네요. 찰스 2세, 제임스 2세, 그죠? 전제정치가 다시. 아까 공화정이었는데 다시 전제정, 맨 처음에 전제정치였는데 다시 전제정치가, 그죠? 또 가톨릭의 부활 시도예요. 전개 볼게요.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하네요. 메리와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추대합니다. 폐위하고. 폐위했으면 누군가가 돼야 되잖아. 그치? 공동왕이네요. 권리장전 승인 옆에 볼 거예요. 결과는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확립됩니다. 의회 파워가 좋네, 그지? 맞아요? 의회가 파워가 좋아요. 입헌군주제 보고 제가 헌법에 의해서 입헌, 그지? 헌법에 의해서 군주의 권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지? 헌법이 있는 군주제예요. 그죠. 군주의 권력이 아무래도 제한되겠죠. 자료 1번 보도록 하죠. 자료 1번 뭐야? 권리장전.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대요.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도 할수 없어요. 의회의 승인 없이. 상비군. 예비군이 아닌 게 상비군이야. 군인이야. 의회 선거는 자유로워야 돼. 의회 내에서 토론은 자유로워야 돼. 자주서 유집돼야 돼. 법은 공정해야 돼. 의회는 1688년 메리와 윌리엄 3세를 공동왕으로 세우고 이듬해 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은 뭐요? 권리장전을 승인받았대요. 아까 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저런 말을 보면 뭐예요? 권리장전의 내용은 의회의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죠. 내용이 그지? 권리장전을 승인받았어요. 이로써 영국은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가 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장전으로 입헌군주제예요. 이후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다음에 의원내각제가 도입돼서 의원내각제가 들어간 건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 그죠? 공화정, 그 다음에 크로멜은 독재, 그 다음에 전제정치, 그 다음에 뭐요? 입헌군주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영국. 자, 산업혁명.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의미가 뭐냐?
기계 발명 기술 혁신으로 뭐요? 생산력이 급증하게 된 거예요. 대변혁이에요. 산업혁명의 배경은 볼게요. 18세기 후반이에요. 영국에서 먼저 있었나 보죠. 정치적으로 안정됐어요. 명예혁명 이후에 정치적 안정이에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된 상황이에요. 그죠? 풍부한 노동력, 인클로저 운동.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해서 공장의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인클로저 운동. 영국의 지주들이 미개간지, 공유지의 울타리를 쳐서 사유지를 만드는 운동이에요. 이 과정에서 농지를 잃은 농민들이 뭐예요? 농지가 없으니까 뭐가 되겠어? 노동자가 되겠죠? 그지? 공장에 와서. 맞아요? 노동력을 제공한 거야. 아, 땅을 잃은 저기, 뭐야, 농민들이 노동자가 됐구나. 그죠? 저것 때문에 풍부한 노동력이 생겼구나. 풍부한 지하자원하고 교통발달, 철, 석탄 등 지하자원이 풍부했어요. 그 당시 영국에는. 그 다음에 도로, 운하 등 교통이 발달했어요. 어디에? 영국에. 자본 축적,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어요. 또 넓은 식민지가 확보되었어요. 식민지는 거기에서 원료도 가져오죠. 면직물 같은 것도 가져오잖아요. 그죠? 게다가 뭐도 가져와? 걔네들이 또 사가는 상품 시장으로도 돼요. 그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노동력도 많고, 그죠? 지하자원도 많고, 교통도 발달했고, 그죠? 돈도 많아. 그죠?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산업혁명의 전개 보도록 하죠. 먼저 저희부터 볼까요? 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예요. 방적. 이건 뭐야?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산업혁명 시기 면직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존 케니의 나는 북. 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 크럼플런의 뮬 방적기 등이 발명됐대요. 나는 제니 방적기, 뮬 방적기. 이후에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이 동력으로 사용되면서 뭐요? 개량한 거야. 얘가 발명한 건 아니네요. 그죠? 면직물 생산이 늘고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됐어요. 공장제 기계공업이에요. 공장제 기계공업. 증기선, 증기기관차가 발달해서 교통이 발달한 거야. 그죠? 방적기랑 방직기 볼게요. 방적기는 뭐예요? 방적기는 실을 뽑는 기계고요. 실을 뽑는 거고요. 방직기는 뭐예요? 천을 짜는 거야. 쓰세요. 방적 밑에다가 실, 방직기 밑에다가 천. 면직물의 수요가 증가해서 방적기랑 방직기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딴 거를 만들라고 생각을 해봐.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너네 테레비에서 이런 거 봤냐? 이런 증기기관 규모? 어마어마하게 커. 우리 학원보다 더 커. 아니, 제임스 와트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 아직도 돌아간대. 아직도 돌아가. 이거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공장을 돌리려면 보통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지? 큰 규모의 공장 같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개량이에요. 증기기관을 모든 기계의 동력원으로 사용했어요. 면직물의 대량 생산,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했어요. 석탄 산업하고 금속 제철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면직물 공업, 석탄 산업, 금속 공업, 제철 공업이에요. 교통통신의 발달, 증기기관차, 스티븐슨, 증기선, 풀턴, 그죠? 사람들 많이 나오네요. 통신. 유선 전신은 못 쓰고요. 전화는 벨이에요. 이건 뭐 이런 문제가 나올까 과연? 무선 전신도 발명됐어요. 유선이 아니야, 무선 전신이에요. 산업 발달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어떻게 산업 발달이 더 가속화됐다라는 거, 가속화됐다라는 거. 산업혁명의 확산 보도록 하자. 프랑스 북동부 지역으로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졌어요. 어디부터? 북동부 지역부터. 프랑스 저 때는 지도가 오늘날하고 좀 틀렸을 텐데. 북쪽, 동쪽 여기야? 독일 쪽? 맞아? 맞지? 이쪽, 이쪽. 맞죠? 그 다음에, 독일. 정부 주도로. 독일은 정부 주도로.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차관을 도입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했어요. 석유산업, 광산업이 발전했어요. 석유산업하고 광산업. 일본은 메이지 위신을 거쳐서 산업화에 성공합니다. 국가가, 그죠? 독일하고 미국은 왜 있나? 1900년을 전후로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에 힘입어 금속, 석유화학, 전기산업이 성장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굳이 따지면 뭐라고? 제2차 산업혁명이에요. 언제를 전후로? 1900년 이후야. 그지? 맞아? 1901년부터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제2차 산업혁명이에요. 어디에서? 독일과 미국에서. 자, 이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은 신흥 공업 강국으로 등장했어요. 신흥 공업 강국이에요. 그 정도 보고.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 산업혁명의 결과,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돼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했습니다. 제철이 발전하고요. 금융업도 성장해요. 농업도 기계화됐어요. 제철업이 발달하고요. 금융업도 성장해요. 저런 공장 같은 거 질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 그지? 증기선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그지? 돈이 많이 들어가요. 농업의 기계화. 우리 증기선 같은 거, 뭐 원장님, 그 요즘에도 그딴 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야. 몇억 갖고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야. 몇십억도 아니야. 그 미국의 쬐그만한 요트도 몇십억인데, 그지? 증기 범선을 만들라고 생각해봐. 증기선을. 그지? 어마어마하겠죠? 사회구조 변화. 농업 중심 사회에서 도시 중심의 산업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확립돼요. 자본가가 있고요. 노동자가 등장하게 돼요. 자유방임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랑 자유방임주의가 생산시설을 갖춘 자본가가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예요. 그죠? 뭐냐?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의 자유방임주의를 한번 볼게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면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주관식으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작용한대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증대한대요.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어요. 이러한 자유방임주의 사상은 뭐가 된 거요? 자본주의의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어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하던 산업자본가의 뭐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좋지. 국가에서 세금 많이 뜯어가면 이런 자본가들이, 산업 자본가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죠, 그죠? 맞아? 그냥 냅둬라, 이거야, 냅둬라, 이거야. 맞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죠? 국가에서 너무 나서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나서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불합리하고 이런 거에만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국가에서는. 그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손, 뭐, 무슨 손? 보이지 않는 손, 그죠? 보이지 않는 손. 어디에서 누가 얘기한 거야? 국부론에서 애덤 스민스가 얘기한 거야. 자유 방임주의 할때 나오는 거야. 알겠지요? 산업혁명의 영향 볼게요.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 문제예요.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여성 노린 어린이들도 노동을 시키니까 이런 문제.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했, 아이고, 밑에 거구나. 미안해요. 빈부격차가 심화돼요. 자본과 노동자 간의 계급도 발생하게 돼요. 러다이트 운동이 전개됩니다. 러다이트가 뭐예요?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그죠? 기계한테 일자리를 뺏겼으니까 기계를 부셨나 본데요. 도시 문제.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게 되죠. 주거 환경 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료서 한번 볼게요. 공장주들은 보통 8세에서 9세의 어린이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드문 경우는 하지만 5에서 7세 어린이도 고용한대요. 뭐 어린이집이잖아. 이건 1학년 이하. 노동시간은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14시간, 16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얼만큼 일하죠? 8시간 일하죠. 주당 44시간 일하나요? 44시간? 482, 32, 4일에다가 8시간 더 하면, 뭐 어떻게 계산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일했어. 근데, 우리나라도 최근, 그저까지 그렇게 일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른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사실 이거 일합니다, 지금. 일해요.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까지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장주들은 감독자가 어린이를 매질하고 학대하는 것을 허용하며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하기도 한다. 산업혁명으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일을 할 것을 강요받았어요. 여성과 어린이들도 열악한 환경의 공장에서 일하였다. 한편, 도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사상이 등장한 거죠.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해요. 평등사회 건설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생시몽 오원, 마르크스예요. 생시몽 오원. 초기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동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거는 이두 명이고요. 마르크스는 자료 사본.
자본주의는 내부의 모순으로 필연적으로 몰락한대요. 몰락한대요.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혁명을 통해서만 사회주의가 도래한대요. 그죠? 이 사람의 사상으로 북한, 소련, 중국, 그죠? 많이 있었죠. 산업혁명으로 여러 사회의 문제가 나타나자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사회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공동생산과 뭐 공동생산이 공동분배를 하는 거예요. 평등 사회예요. 평등한 사회. 그죠? 누구한테 잘 먹히겠어요? 못 사는 사람들한테 많이 어울리겠죠? 우리 역사를 배웠잖아요. 항상 나라 망할 때마다. 그죠? 농민들하고 여자랑, 그지? 평등을 추구하죠? 이걸 대상으로, 그지? 종교들이 그 약한 곳을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특히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 사유재산제도가 없는 거예요. 없는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를 하겠죠. 북한이 어때요? 사유재산제도가 없죠?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하죠? 러시아가 포기하고, 그죠? 구소련이죠? 포기하고, 중국이 포기했어요. 이거를.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이런 사회 구조에서는 이런 것도 어때? 희망적이지? 상황이 이랬다면. 맞죠? 모르니까, 그지? 지들만 하고 우리는 죽도록 일만 하고 전염병 걸려서 죽고 도시에서. 그지? 확실히, 뭐, 괜찮아요. 그죠? 확실히 괜찮아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좋냐.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그지? 대단한 사람이죠? 틀렸죠? 틀렸어요. 뭘 봐야 되나? 15분. 저거 몇 개만 해보자. 소수경 문제.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는 기계의 발명과 기술 혁신으로 생산력이 급증하면서 경제와 사회 구조가 크게 변하였다. 기계의 발명, 기술의 혁신. 뭐예요? 그쵸? 산업혁명이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배경 세 가지를 써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건 똑같이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하나라도 앞에 몇개 있어요? 산업혁명이 되게. 네 가지네요.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고 풍부한 노동력, 그 다음에 풍부한 지하자원 교통발달, 그 다음에 자본이 축적됐어요. 그거를 써줘야 되겠죠. 네 가지를 쓸게요. 정치적 안정, 풍부한 노동력, 풍부한 지하자원, 또 교통도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자본 축적, 요거죠. 이걸 잘 써주세요.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이고, 교통이 발달했고, 자본 축적인데, 자본 축적은 어떻게 했어요? 넓은 식민지 확보를 통해서, 모직물 공업 발달로 자본을 축적했어요.
척한 거야. 알겠죠? 써? 일단은.